안녕하세요. 여주 오늘딸기 지금 딸기 농장 운영하고 있는 최지원이라고 합니다. 귀농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년 차 되고 있습니다. 귀농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귀농하게 된데 계기가 제가 이제 원예학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제 농장 차리는 게 꿈이어서 회사 다니다가 농장 차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러면 여기 농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농사하기 전에 공무원 했는데, 공무원 하다가 귀농 결심하고 교육 받으면서 준비하고 또 퇴직 후에도 좀 교육 더 받다가 농장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을 왜 그만두고, 왜 농사예요? 원래 제가 꿈이 농사 짓는 건데, 퇴직한 다음에 원래는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아, 퇴직하고 나서 하려면 힘이 너무 딸리겠다. 네, 좀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요즘에 또 이제 젊은, 창농하는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귀농하게 두 번째시면 됐어요. 작년에는 얼마 정도 수익이 났어요? 작년에는 또 까먹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월급 받던 것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있어요. 올해는 좀 어떠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지금 잘 벌리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계속 이렇게 5월 달까지 쭉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많은 작물들 중에 왜 딸기 농사를 하세요? 실은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가지, 오이, 토마토, 고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일단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좋아하는 작물을 해야지 좀더 관심이 많이 가고 그래서 아, 못 팔고 남는 거 먹을 수라도 있게 좋아하는 작물 하자. 못 파는 딸기 내가 다 먹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딸기 하게 됐어요. 여주에 연고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연고 없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여주에서 하다가 여주에 놀러 가게 됐어요. 아, 직장 다니는 거랑 농사 짓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으세요? 저는 농사 짓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농사를 지으니까는 제가 하는 만큼 얘네들은 반응이 오더라고. 제가 좀 신경을 잘 써주면 더 맛도 있고 더잘 크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쓰면 애들이 좀잘못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준 만큼 얘네들은 딱 그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더 좋고 그다음에 이제 남는 여유 시간이 제가 시간 조절할 수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농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새 없이 한다고 근데 진짜 그래요? 아, 저는 근데 약간 출퇴근 느낌으로 농사해야 오래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바쁠 때는 뭐 일찍 나오지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뭐한 8시, 뭐 9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바쁘면은 저는 한 4시에도 퇴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밀도 있게 일하면은 시간을 제가 조절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시간적인 면에서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몇 평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 안에는 한 360평 정도 되고, 지금 딸기는 한 5,500주 정도 심어져 투자 비용이 땅값이랑 전체에서 얼마 정도 있어요? 되죠? 지금 땅값은 한 1억 조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짓는데 한 3억 정도 들어갔고, 열심히 딸기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비용은 어떻게 자금 마련하세요? 자금은, 땅은 제가 동안 좀 벌어놨던 걸로 구입을 하고, 다음에 이제 하우스 지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갖고 지분을 갖고 계세요. 딸기로 매달 이자 드리고 있어요. 딸기 농사 어디서 배우세요? 아, 저는 이제 귀농 준비하면서 WPL 논산에서도 듣고 경기 창업 준비 농장이라고 이제 경기도에서 귀농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습할 수 있는 농장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이, 가지, 토마토, 뭐 딸기 이런 거 해봤고 작년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딸기 마이스터 과정, 청년 과정을 교육을 받았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난방 틀고 하면 난방비는 많이 안 나와요? 작년 22년 12월 달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 100만 원 넘게 나와서 전기값이 한 달에? 한 달에. 제일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 할 때는 50평에서 이거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일에 순서가 없이 해도 그게 다 커버가 됐는데 7배? 6배 이상 넓어지다 보니까 순서 없이 했더니 너무 이제 일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이제 일을 순서 정해놓고 그 순서 맞춰서 일하려고요. 그래서 그 순서 없이 일한 게 제일 힘들었어요.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고 이런 건 어떻게 해소하세요? 저는 이제 과천으로 운동하러 다녀갖고 문 닫고 가요. 아 이러면 일하다가도 문 닫고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는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는 그 시간 이제 맞춰서 일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5시면 5시에 문 딱 닫고 가고 그래요. 아 그러면 딸기 농사가 다른 네. 작물에 비해서 쉬운 거네요. 자유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소득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여유 생활을 즐기겠다 하면은 그게 충분히 농사에서는 가능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 일하시는데 네. 왜 혼자 일하세요? 아 여기 면적이 한 360평 정도인데 여기서 저 고정 인력을 써서 하면은 인건비 감당이 안 돼갖고 그냥 저는 요 정도 규모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농사를 계획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어요. 그 유통 판로는 어떻게 되세요? 대부분 로컬푸드 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이제 사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거래도 좀 하고 다음에 체험 하고 있어요. 아 체험농장도 하세요? 네. 체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연락해서 오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가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시설이 엄청 잘 돼 있는 무슨 애기들이 뭐 쉬거나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네이버에 플레이스 등록을 해놨는데 거기서 그래도 이제 검색하시고 조금씩 와주세요. 그래서 저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여기 더 좋은 데도 많은데 여기까지 와주시나. 네, 항상 감사해요. 지금 방학철이잖아요. 네. 수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연락처로 연락드리고 오면 돼요? 이제 체험 오시기 전에 한 하루 이틀 전에만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제가 그날 딸기 상황 봐서 이제 예약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딸기가 너무 없을 때 오시면은 안 되니까 미리 한 하루 이틀 전에 연락 주시면은 거의 다 되세요. 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채널 우측 상단에 선생님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방학 맞이해서 자녀분들이랑 체험 오시고 싶은 분들은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선생님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고 예약 꼭 하시고 오세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비 귀농인들 많은데 네. 농사를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자 하면 어느 쪽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뭐 밭농사나 벼농사처럼 크게 농기구가 필요한 농사는 아니어서 뭐 젊으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다 하시기 적당한 것 같고 본인이 진짜 농사에 관심 있고 비전 있다고 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뭐 다른 거 하다가 할 게 없어서 귀농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일단은 여기 체험농장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치유농장 이제 좀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치유농장에 걸맞는 프로그램도 좀 개발을 해서 치유농장으로 함께 운영하고 싶습니다.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작물 중에서 자신한테 맞는 작물 택해갖고서는 귀농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농사 비전 있습니다. 많이 하세요.